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오랜만에 분식집을 가볼 건데요. 다들 집 앞에 나만 알고 있는 저렴하고 맛있는 분식집. 한 군데씩 다 있죠. 학교 앞은 더 많고요. 오늘 가는 곳도 상당히 오래된 분식집이고 근처 학생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그 유명한 옥년동 할머니 즉석 떡볶이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즉석 떡볶이라 다들 아실 텐데요. 거기에 가려져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못지않게 맛있는 곳이고 가격도 똑같이 저렴하며 비슷합니다. 제 취향은 오늘 가는 곳이 더 제 취향이 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고 손님은 한 팀 있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여기서 20m 정도만 더 내려가면 나옵니다. 가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한 나눔 분식입니다. 포장 손님도 끊임없이 오고 실내도 자리가 꽉 차서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송도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걸립니다. 야외 테이블도 있지만 이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 기다렸습니다. 영업시간은 09시부터 23시.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차는 근처 골목에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학생들도 끊임없이 오고 동네 주민들도 계속 포장해 가십니다. 노을이 예쁘게 물들었네요. 순대, 오뎅, 떡볶이, 계란, 피카츄, 튀김 등등 뭐 엄청 많습니다 메뉴가. 메뉴판입니다. 즉떡 1인분이 3,000원으로 엄청 저렴하죠. 예전에 비해 양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불만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1인분처럼 적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떡볶이, 김밥, 라면, 순대, 햄버거, 닭꼬치 등등 엄청 많습니다. 저는 즉떡, 순대, 튀김 몇 개를 주문했습니다. 동네 흔한 분식점의 내부 모습이며 내부 외부 테이블 총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업력은 15년 정도 되었다고 하며 사장님도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내용물은 간단합니다. 쫄면사리와 라면사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떡볶이는 쫄면이죠. 고추장과 떡, 오뎅, 쫄면, 양배추 조각이 아주 초간단 재료입니다. 저가 즉떡이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쫄면이 바닥에 늘러붙지 않게 잘 저어줘야 하는데 혼자 가서 쉽지가 않습니다. 화력이 세서 생각보다 빨리 끓고 금방 익습니다. 5분 정도 끓이니 벌써 다 완성됐습니다. 가 아니고 다 눌러붙어서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수습해 주셨습니다. 즉떡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전 너무 익혀 떡이 좀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맛은 생각보다 맵지 않고 적당히 매콤한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많이 찾는 곳이겠죠. 양념도 짜거나 달지 않고 슴슴한 편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옆 동네 떡볶이도 예전에 먹어봤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솔직히 비슷합니다. 둘 다 가성비 미쳤고 양도 비슷하고 맛있습니다. 굳이 찾자면 옆 동네가 좀 더 자극적이고 답니다. 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뭐 얼마나 많이 나온 거죠? 양념이 정말 잘 배어 찐득하고 뿌덕한 게 감칠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집은 즉떡 말고도 순대가 정말 미쳤습니다. 잡내 하나 안 나고 정말 신선해 보였으며 내장은 잘 먹지도 않는 편인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 다 싹쓸이했습니다. 일반 분식점에서 파는 순대 퀄리티가 아닌데 이건 정말 쫄깃하고 신선했습니다. 소금보단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역시 더 맛있네요. 너무 많이 시키면 남길까봐 오징어 새우튀김 한 개씩 주문해봤습니다. 바로 튀겨서 주시는 것 같고 상당히 바삭하고 내용물 역시 실하고 신선해 보입니다. 사실 뭐 새우랑 오징어인데 맛 없을 리가 없죠. 무조건 맛있습니다. 잠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간장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안 나오는 건지 깜빡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떡볶이에 찍어 먹을 거니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해서 총 8,000원 정도 나왔는데 저는 무리해서 많이 먹은 거고 둘이 가도 10,000원 이하로 아주 배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동네 살았다가 이사 갔는데 추억의 맛 때문에 멀리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추억의 맛이 그리우면 찾아가 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